포인트를 빼놔서 최대한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찍고 다시 코드를 꼽아놔야 될것 뭔가 되게 마음이 불안하고 아무 일도 없겠지만 오늘은 많은 분들이 토킹 ASMR을 좋아하시는 것 같길래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서 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을 젤리는 뭐지? 일본에서 일본 젤리인데 코로로 젤리 이거 되게 페북에 많이 뜨는 것 그다음에 러버덕 젤리 이거는 딸기, 포도, 망고 맛이래요 러버덕 젤리 저희 집에 젤리가 진짜 엄청나게 종류별로 한가득 있거든요 이게 다 젤리인데 아이고 여드리 자면 스크류바 젤리 이거 진짜 스크류바 맛이 나 젤리인데 근데 이게 약간 트위즐러 느낌? 이어서 이빨에 막 자꾸 달라붙고 그건 좀안 좋아 그다음에 요구르트 젤리랑 팬더 모양 요구르트 젤리랑 악마의 열매 사과 맛 요구르트 젤리 콜라 젤리 사이다 젤리 그리고 수박바 젤리 이거 되게 맛이 궁금하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다음에 환타 젤리, 말랑카오. 마지막으로 꽃갈콘 젤리. 이거 꽃갈콘이거든요. 꽃갈콘 젤리가 있는데 이거 진짜. 진짜 꽃갈콘 맛이 나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제 취향은 아니에요.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네, 젤리는 역시 과일 맛이 요구르트도 맛있긴 한데 어쨌든 네, 과일 맛이 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뜯어볼까요? 이거는 사실 몇개 먹었어요. 열자마자 그 뭐야? 포도 향이 확 되게 뭔가 비닐에 둘러싸인 듯한 느낌? 이게 저는 사실 이것보다 곤약 젤리가 더 맛있긴 한데 이것도 뭔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먹게 돼. 이거랑 청포도 맛이잖아요. 이거랑 포도 그냥 포도 맛
맛을 먹어봤었는데 저는 이 쫑포도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벚꽃을 여의도로 벚꽃을 보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페북에서 이미 사람 엄청 많다, 가지 마라 이런 글들을 보긴 했었는데 이제 많을 걸 알고 그냥 갔거든요. 많은 걸 알고 갔긴 한데 그래도 진짜 와, 이 정도로 많구나 싶었던 제가 신길역에서 갈아타서 여의나루역까지 가는데 두정거장 가잖아요. 근데 신길역에서부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원래 신길역 제가 그 영등포역 갈 때 맨날 신길역에서 갈아탈 때 보면은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많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지하철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여의나루역에서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여의나루역에서 내려가지고 사람이 꽉꽉 차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줄 서서 가는데 다들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커플티 막 맞춰 입고 커플 신발 막 신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오늘 친구랑 3시에 여의나루역에서 만나자 했는데 저도 조금 늦긴 했어요. 제가 한 3시 20분쯤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4시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40분 동안 그 사람들 많은 데 서서 기다렸어요. 그래도 그때 진짜, 근데 커플들 사이에서 혼자 서 있으니까 뭔가 되게 쓸쓸하고 그랬어요. 네. 치킨을 친구가 사줘서 늦게 왔어도 봐주기로 했죠. 치킨을 먹고 돗자리 빌려서 치킨 먹고 맥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솜사탕 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라면 그거 한강에서 처음 끓여 먹어봤는데 되게 신기하고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그리고 근데 저는 그 벚꽃이 공원에 이렇게 다 펴있을 줄 알았는데 공원 안에는 벚꽃 나무가 한 그루도 없더라고요. 다그 지하철 출구 이렇게 나오면 그 길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길가에만 벚꽃이 있고 공원에는 한 그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뭔가 실망했어요. 저는 공원에 벚꽃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근데 공원에는 그게 있었어요. 가짜 벚꽃 사진 찍으라고 가짜 벚꽃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친구랑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벚꽃 나무 아래서 찍는 사진 있잖아요. 다 뭔가 그 사진을 찍으려고 벚꽃 보러 가는 그런 사진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찍었고,
그냥 셀카만 찍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2교시부터 10교시 영강이기 때문에 일찍 왔어요, 그냥. 내일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거 먹어봐야겠다. 뭔가 오리 모양이라서 잔인한 것 같은데 맛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오는 집에 가는 길에 목이 말라서 요구르트를 사서 버스 기다리는 동안 마시고 가방에 넣어놨는데 요구르트가 센 거예요. 잘 안 다졌나봐. 새가지고 가방 다졌고 막 요구르트 뚝뚝 떨어지고 진짜 그때 정말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이러고 집에 와서 가방이랑 안에 파우치 있었는데 파우치랑 다 젖어가지고 빨고 그리고 어제 체육대회 했거든요. 체육대회는 진짜 초등학교 때 운동회 이후로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캐나다에 있을 때 학교에서 체육대회 같은 걸 했던 적이 있긴 한데 그게 8학년 때였고 90, 11, 12학년 때는 대학교한테 전학을 갔거든요. 근데 그 전학 간 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이었죠. 교회 체육대회를 가긴 갔었는데 그냥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저희 과가 종목이 뭐뭐 있었냐면 그 축구, 농구, 족구, 피구, 발야구 그다음에 오버워치, 카트라이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떨어져서 체육대회 날 응원도 못하고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희끼리 보물찾기 하고 수건 돌리기 하고 막 진짜 이상한 거 많이 했는데 막 배드민턴 칠 사람 배드민턴 치고 피구 할 사람 피구 하고 근데 나름 재밌었죠. 근데 진짜 저희 축구가 아침에 8강 경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구
친구 때문에 5시 반인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체육대회가 6시에 끝났어요. 저녁 6시에 끝나서 그때 회식 갔, 그 뒷부리 가서 밥 먹고 또 2차로 축구부끼리 또술 마시러 가고 그래서 집에 2시인가 들어갔는데 진짜 너무 너무 피곤했어요. 진짜 너무 피곤했고.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체육대 너무 길게 한거 아닌가? 저희 과는 할게 없으니까 되게 애들이 다 지쳐가지고 막 한두 명씩 사라지더라고요. 집에 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애들이 진짜 다 넋이 나가가지고 어쨌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막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포도만 먹어볼까요? 저는 이거 망고 맛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포도만 맛있는 것 같아요. 포도 맛이. 포도 맛이 더 말랑말랑한 것 같은 느낌은 착각인가? 또 과제가 제가 3개가 있는데, 과제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요. 과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시험이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얼른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다 끝나고 여름방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딱히 할건 없지만 그냥 여름방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잠을 제가 원래 굉장한 집순이여가지고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 거든요. 밖에 쉬는 날에는 무조건 집에서 쉬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집에만 있는 날이 거의 없어서 되게 아직 그런 생활에 적응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케이스를 샀는데 보여드릴게요. 핑크 팬더예요. 귀엽지 않나요? 저기 담요도 핑크 팬더인데 샤르르.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핑크 팬더.
제가 원래 핑크팬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 뭔가 되게 핑크팬더가 귀여워 보여가지고 제그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도 핑크팬더잖아요. 네, 핑크팬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이러니? 얼른 빨리 날씨가 조금만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여름. 아, 근데 여름은 너무 덥고 한 4월 말쯤 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완전 이옷 되게 예쁜 거.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옷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젤리 먹어야지. 이거는 망고 맛을. 아니, 이게 진짜 망고 맛이 제일 딱딱한 것 같아요, 이게. 포도, 딸기 다음 망고로 이게 잘안 씹힌다니까요. 이렇게 껌을 씹는 느낌이에요. 맛은 있는데 씹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같은 젤리인데 포도는 말랑말랑하고 이거는 더 딱딱한 거죠. 다음 주에 중간고사라니 벌써. 아무런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이번 주부터. 아, 근데 이번 주에 과제들도 있어가지고 과제하고.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내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갑자기 너무 궁금하네요. 이거 스트리밍도 자주 하고 그러고 싶은데, 요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상도 자주 못 찍고. 죄송하네요. 얘도 오늘 처음 이렇게 틈틈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는 못 찍고.